김호실 차장님. 네. 지난 4월에 부산에서 횟집 대통령 가셨죠? 아시죠? 네. 근데 그 당시 찍힌 그 인터넷이나 SNS에 돌아다니는 사진 보셨어요? 네, 본 적 있습니다. 네. 대통령님이 그 얼굴하고 상반신이 다 노출된 사진이었죠. 맞은편 건물에서. 그렇죠? 안 찍힌 SNS에 찍힌 사진 보셨냐고요. 네.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주변 인사들하고 같이 나오는데 상반신이 다 노출되고 얼굴이 맞은편 건물에서 일반인이 찍은 사진이지 않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 이건 명백하게 경호 실패입니다. 그 당시에 이 횟집 그 공식 행사 마치고 2차 행사를 갔는데 이 2차 행사 가는 걸 경호실이 인지하고 있었습니까? 사전에 알고 준비했습니까? 안 했습니까? 그냥 갑자기 알게 된 겁니까? 경호 관련한 세부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준비나 이런 것들은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만약에 이게 경호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갔다면 이건 그 대통령의 동선을 비서실장께서 잘못 관리하신 거고요.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전 그 뭐 경호 사항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사전에 인지하고 경호를 그렇게 엉망으로 했으면 이거 경호실장 그 포함해 경호처장 포함해서 담당자들 전부 다 옷 벗어야 될 일입니다. 그 위치에서 대통령 사진을 일반인이 찍을 정도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겁니다. 차장께서는 그렇게 이 그 사진 보고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? 그 사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? 찍힌 게? 보통 경호 상황 벌어지면 주변 그 상황 건물 그 즉 그 VIP 동선과 관련돼서 중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경호실 직원들이 다 차단 조치하고 안전 조치 취하잖아요. 그렇게 해요, 안 해요?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 그날 했다고 보세요, 안 했다고 보세요?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필요한 안전 조치를 했다고 들었고. 필요한 안전 조치 했는데 예. 그런 사진이 돌아다녀요? 참 제가 보기엔 답답하시네, 경호차장님. 아, 여기서 죄송하다고 하면 될 일을 그렇게 그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? 제가 경호의 전문가도 아닌 제가 봐도 매우 심각한 사진인데 차장님은 그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? 제가 오후에 한번 그 사진 보여드릴까요? 알잖아요 지금 어떤 사진 돌아다니는지. 경호 전문가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경호실에서 여러 가지로 좀 미흡했습니다 하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. 오후에 그 사진 보여드리고 한번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. 그래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. 만약 그런 식으로 그 VIP 경호 관리한다면 옷 벗으세요. 그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.